안녕하세요. 다이아미 프로 에듀케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미 젤 코코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위에 허니투톤 글리터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예쁜 아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아트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아미 필소굿 베이스 젤을 원코, 도포하고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젤 코코 108번 봄날의 보라, 110번 봄날의 하늘 컬러를 손톱의 반절 반절 부분에다가 도포를 하신 상태에서 다이아미 11호 스퀘어 아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젤 코코 108번 봄날의 보라, 110번 봄날의 하늘 컬러를 반절씩 도포하고 11호 브러쉬를 이용하여 가볍게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다이아미 필소굿 베이스 젤을 얇게 한번 도포를 할 건데요. 그 이유는 글리터를 고정하기 위해서예요. 얇게 도포를 하셨다면 허니콤 컬렉션 세 가지를 랜덤으로 군데군데 올려줄게요. 베이스 젤을 한번 올려주시고 큐어링 엘리트 30초 UV 1분 할게요. 포니젤로 1번 이츠 화이트 컬러와 9호 롱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하여 랜덤으로 선을 그어줄게요. 젤코코 74번 수줍은 하얀과 0.5호 스키니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하여 군데군데 랜덤으로 블럭을 컬러를 채워줄게요. 글라스탑 노나이프 하드 텍스처의 젤을 이용하여 도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